자, 이제 분해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지 보셔야겠죠? 네. 이제 코일에다가 다 연결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개가, 아래에 있는 두 개가 위에 연결되면 맞겠죠? 아, 이거 여기 아니잖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두 개의 단자가 전원 연결되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보이시나요? 간다. 가요. 갑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걸로 좀잘 뜯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는데, 코일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쫙, 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자 있죠? 요 단자는 이렇게 연결돼서, 네, 이렇게 위로 되어 있고, 그 단자에 막대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막대기는 아래에서 붙어 있습니다. 이 아래는 여기 끝단자가 아니라, 요 옆단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위치 하나 둘셋네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코일이었고 이두 개의 단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전원 인가되면 여기에 이 아까 여기 있던 막대기 요 판이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요. 붙으면서 위로 올리니까 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에 있던 요 단자는 이 끝에 끝다리랑 붙어 있다고요. 이건 제가 아까 뭐좀 하려고 했다가 네, 이 끝다리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끝다리랑 붙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8핀 릴레이의 실체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분해까지 다 했는데. 네, 그리고 분해하고 이해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릴레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 네, 분해를 통해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위로 이제 붙으면서 딱 전원이 얘랑 붙게 되는 거죠. 얘는 항상 같이, 얘 이제 그래서 컴단자. 얘가 처음에 붙어 있었으니까 NC, 얘가 NO.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더 궁금해하시고, 열심히 더, 네, 하세요. 열심히. 파이팅입니다.